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우스 중 하나인 킬리안에서 신상이 나와서 또 이렇게 빠르게 첫 인상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향수는 바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스모킹 핫이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이제 출시 전부터 노트가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향수였는데, 이 향수를 제가 지금 한 3, 4일 정도 뿌려봤는데 향이 정말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 향수는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향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모킹 핫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더 스모크 라인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 향수의 컨셉은 시샤, 후카 또는 국내에서는 물담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일반 토바코 향수가 아닌 약간 이런 물담배 느낌을 표현한 향수라고 합니다. 저도 담배를 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물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플레이버를 추가를 해서 니코틴을 위한 것보다는 약간 맛으로 이렇게 좀 파티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모킹 핫 같은 경우는 이제 토바코 향수인데, 이현 시대의 토바코는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재정의한 토바코 계열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토바코가 아닌 그 후카를 중심으로 한 향수다 보니까 기존 토바코 향수랑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준 것도 약간 이 향수의 유니크한 점이자 차별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킬리안 하면은 또 이렇게 재밌는 이름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스모킹 핫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하면은 연기가 나는 약간 뜨거운 느낌이라고 직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스모킹 핫은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그 어떤 사람을 볼때 되게 매력적이다, 약간 되게 섹시하다, 아정뭐 예쁘다를 넘어서 아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다, 막 섹시하다 이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향수예요.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향을 한번 맡아보면은, 좋습니다. 이 향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킬리안의 약간 전성기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의 향수예요. 약간 백투 블랙, 블랙 팬텀, 뭐 애플 브랜디, 약간 요런 거 나왔을 때 킬리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둡지만 굉장히 강력미가 넘치는 약간 퇴폐미가 느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보여준 향수입니다. 그래서 킬리안 진짜 제가 원래도 사랑하는 하우스이지만 그 느낌을 다시 또 2023년에 다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 향수의 첫향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달콤한 사과의 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시나몬 특유의 약간 달큰한, 약간 웜 스파이시도 느껴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프루티한 토바코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른 토바코 향수, 뭐 킬리안의 또 다른 토바코 향수인 백투블랙이나 아니면 제르조프의 낙소스, 뭐 퍼퓸드 말리아의 헤로드, 얘네들은 약간 체리 느낌을 가진 토바코 향수들인데 그 느낌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에어리하고 더 가볍고 더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선 향수들은 약간 토바코 그 특유의 약간 드라이한 느낌도 조금 느껴지면서 프루티함이 느껴졌었다면은, 이 향수는 확실히 좀더 섬세하고 특히 이 사과의 향이 굉장히 잘 느껴져요. 굉장히 잘 느껴지면서 토바코가 정말 정말 부드럽게 이제 연기처럼 몰려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담배향이랑은 다르게 이런 쾌쾌한 느낌? 약간 스모키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탑노트에서는. 오히려 사과가 가지고 있는 약간 달콤한, 약간 프레쉬한 느낌 때문에 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몬과 이런 프루티함이 조금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엔젤스 쉐어나 약간 애플 브랜드의 오리지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느껴졌는데, 여기에 약간 백투블랙의 토바코 향이 살짝 곁들여진 느낌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들노트로 오게 되면은 토바코의 향이 좀더 강해지면서 이 향수의 또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인 버본 바닐라의 향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버본 바닐라는 약간 카라멜라이즈 된 듯한 좀 바닐라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토바코의 향도 이제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 킬리안 특유의 퇴폐미, 약간 어두우면서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센슈얼한 듯한 느낌, 하지만 또 고급스럽죠. 정말 과하지 않게 약간 적당한 스모키함도
올라오면서 그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역시 킬리안은 이런 향수를 정말 잘 만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향수였어요. 이 미드노트에서는 탑노트보다 조금 더 스모키함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결코 과하지가 않고 굉장히 잘 절제되어 있으면서, 또 바닐라의 달콤한,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이걸 중화시켜주면서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디올의 토바컬러나 아니면은 퍼퓸 드 말리의 헤로드,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바코가 메인이긴 하나, 바닐라가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의 토바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토바코랑 이런 바닐라가 메인이긴 한데, 여기서 아주 아주 천천히 정말 부드럽게 머스키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잔향이 굉장히 머스키한데 약간 반전 같기도 하면서 저는 너무나무나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특히 이 버본 바닐라 특유의 약간 고급스러운 달콤함과 이 머스크의 포근함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쓰인 머스크도 이제 오카녹스라는 머스크인데, 자, 이 노트를 어디서 많이 봤다 해서 찾아보니까 그 에타리브르도랑제 고스트 인더 쉘에 이 오카녹스가 들어갔더라고요. 이 오카녹스가 다른 머스크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약간 조금 더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요. 파우더리하고 약간 깨끗하고 일반 머스크보다 좀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 약간 정말 살 냄새 같은 그런 굉장히 포근한 듯한 느낌 있는 그런 머스크입니다. 이거랑 약간 바닐라의 미묘한 그 고급스러운 달콤함이 섞이다 보니까 약간 관능적이지면서 약간 센슈얼하면서 이런 느낌들이 참 좋게 다가왔던 향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고급스러운 머스키함으로 끝나는 것도, 전 잔향도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그런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키향 핫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가장 모던한, 가장 현대적인 그런 토바코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향수는 정말 사용하기 쉬우면서 또 킬리안 특유의 그 매력 포인트가 더해져서 약간 유니크함도 지니고 있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간? 그 정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충분히 넘는 상당히 좋은 지속력을 보여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확산력 같은 경우에는 이 향수가 약간 피부에 굉장히 가볍게 머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이 향수는 임팩트 있는 향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잔잔하고 약간 고요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막 시끄러운 클럽보다는 약간 고급 시가박 요런 데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듯한 좀 그런 정숙함, 하지만 그런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향이 어떻게 보면 차분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향수는 확산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드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진중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 이상, 아니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 조금 더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향수입니다. 어느 분이 뿌리셔도 상당히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토바코 특유의 그 센슈얼하지만 약간 그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일리로도 물론 뿌릴 수는 있지만 약간 좀 세미 포멀에 좀더잘 어울리는 향수인 것 같고, 포멀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아직 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향수들이 있다면은, 저는 같은 킬리안의 향수인 애플 브랜디랑 백투블랙을 약간 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잔향 쪽에서는 상당히 머스키해져가지고 이 향수랑 조금 방향이 다르게 되지만, 애플 브랜디랑 백투블랙, 뭐 엔젤 시어까지 섞은 듯한 느낌? 요런 느낌의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리안의 더 셀러 라인이나 아니면 더 스모크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무조건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향도 생각보다 부담 없이 다가가기 쉬우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정말 고급스러운 토바코 향수예요. 저는 토바코 향수를 약간 프루티함이 가미된 그런 향수들, 헤로드, 낙소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계열의 토바코 느낌이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젠틀하고 더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토바코 향수들 중에서 지금 1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도로 잘 만든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야 되냐?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킬리안, 평소에 킬리안, 약간 백투블랙, 엔젤시어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은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정말 잘 만든 향수예요. 지속력도 괜찮고 확산력도 나쁘지 않고 향이 진짜 정말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토바코 향을 부담 없이 즐길게 해주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끌어낸 게이 스모킹 아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최고의 토바코 향수는 저에게는 헤로드였는데, 헤로드랑 약간 비등비등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시가 된다면 꼭 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